1번 문제, 전압이 100볼트라고 나와 있네요. E가 100볼트고요. 그 다음에 P가 600이네요. 전력 600와트 전열기가 있습니다. 전압이 변화되어서 얘가 얼마로 80볼트로 바뀌었네요. 바뀌었을 때 실제 전력 얘는 얼마로 바뀌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전열기잖아요, 전열기. 전열기에 저항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지. 뭐 코일에 들어가 있는 저항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거니까 가변 저항이 아니잖아요, 전열기에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전압, 전력, 저항과 관련된 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옴의 법칙, E는 IR. 요거 하나하고 피 흘리는 I. 요거 두 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I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I는 필요가 없고 P, E, R 그다음에 전력 P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요? I에 관련된 식으로 바꿀까요? I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서 이쪽에 대입을 시켜 버립시다. 그럼 편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I는 R분의 E가 되지. 그지? I는 이 식에서 I는 뭐든 R분의 E가 될 겁니다. 그럼 I 자리에 R분의 E를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P는 뭐가 됩니까? R분의 E 제곱이 될 겁니다. 그죠? 요거를 외우고 계시면 편해요. 외우고 계시면 편한데, 외우시기가 번거로우면 이렇게 유도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도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한번더 짚어드리는 개념이고. 자, 그러면 봅시다. 했잖아요. 이것도 두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저항은 이 제곱의 뭐 전력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 조건에서 따져보면 얘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100의 제곱. 하나, 둘. 만이 될 것이고요. 만 나누기 얼마? 6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 둘, 하나, 둘. 100 나누기 6이 될 겁니다. 자, 100에서 6을 나누면은 저항이 얼마가 나오느냐? 16.67. 좀 계산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다? 16.67 옴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저항은 안 바뀐다고, 전열기에. 전열기에 저항은 안 바뀌니까 이제 저항과 전압을 두 가지 가지고 뭐 반대로 이제 전력을 P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식 넣어가지고.